로얄 네이비 AD-789. 애플미 한 10년 아 항공모함입니다. 축함도 대공이 좋은걸? 근데 호크 아무리 장갑 얇다 해도 뚫리진 않을텐데. 야씨 미친. 아니 한 소팀 안에 44,000 박았는데? 미친 거 맞아? 아니 이거 이렇게 가야 되나? 포크 좀 피해서. 포크 장거리는 버틸만 하지 않나요? 아 근데 야 항속이 느린 게 문제인데. 차라리 얘를 공격하고 빠져야 되나? 그러면 공격질 한번 더 뽑자. 루트를 어떻게 짜야 될까요? 인도미 잡으려면. 여기 텅 비었으니까 아이오만 조심하면 될라나? 어 아이오가 저기 있다. 오케이 미드 비었죠? 아요아야, 네가 인도미를 죽인 거야. 모르겠지? 인도미 부단히 노력 중인데. 근데 이제 내가 뚫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. 저쪽에 베네치아, 모나크, 호크. 일단 그래도 열로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. 이쪽은 미주리, 아이오와, 클블. 쉽지 않은 것 같아. 공격기를 조금 많이 소모하긴 했네.
제일 무서운 게 베네치아인데 제 대공 짱 세잖아. 영항모도 아 영항모래 영 전함도 대공 약한 건 아니란 말이죠. 야 근데 아까 진짜 11시타 미쳤네. 감동받았어. 최고의 대공은 항모를 죽이는 거. 아카이브는 그 권한 필요할 거예요. 미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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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영왕무 맞아. 근데 흐발로 관통 150 정도가 나올 수 있나? 그쵸? 쪼매난 로켓 아닌가? 폭격기는 그냥 32mm 구린 그 폭격기. 안녕하세요. 4천 박힌 건가? 2, 3티어가 뭐 답답하긴 하죠. 근데 한 4티어부터는 좀 멀쩡한 배가 나오고 5티어부터 이제 군함이라고 하면 딱 떠오를 만한 그런 애들이 튀어나옵니다. 그 전까진 좀 그렇긴 하지. 생긴 것도 통통 배도. 미주리랑 아이오와 호크. 이거 호크한테 가는 게 맞나? 근데 미주리도 맛있었고 미주리한테 가야지. 숨어주시고 항적항이요? 지금 이 11시타 보이죠? 저거 얘한테서 나온 겁니다. 아 지금 내가 너무 멀다. 근데 본체가 가뜩이나 함재기도 느려 터졌는데. 어 모나크 살아있네? 이제 죽겠다 쟤. 그 항적항은 진짜 잘하긴 하는데 제한 조건이 좀 있어요. 렉싱턴, 독항, 카가 얘네 세 마리는 안됩니다. 다른 애들은 잘 되고.
근데 포베다가 조금 어렵긴 하더라. 시차가 되게 낮게 있어서 그런가. 아 이거 내가 가까이 좀 갔어야 딜을 더 많이 넣었을 텐데. 근데 얘도 진짜 항적하기 취약해요. 반대로 장거리 대공 아예 없고, 그래서 장갑도 25mm. 그리고 최대 속력이 25노트예요 본체. 드디어 떴다 침수. 세부 수정 데이터가 뭐예요? 그리고 이 아니 베네치아가 잘 안 보여. 피팅 툴 가면 자세한 정보 나와요. 야 이거 관통력이 6인치 급이거든? 베네치아 될라나? 아 안된다 꺾네. 다시 꺾는다고? 그래도 안되네. 야 연막 고맙다. 안 되나? 관통이 아예 딸리나? 방뢰 명중 뜨는 거 보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. 이 연막 나오기 전에 잡아야 돼. 베네치아 장갑이 정확히 몇이야? 측면에 50 발려 있고 그 뒤로 100이 넘나? 장갑이? 너 노케의 영혼에 잡혔구나. 아 미친 DPS 봐 돌았나 봐. 배도 길쭉한 놈이 일이 잘 도는 게 말이 돼. 진짜 말도 안 돼. 줄이 잘 돌아. 속이 뻥 울컥울컥. 인도미 체력이 5만 90이야? 저렇게 애매한 숫자야? 아 누가 한 대 쳤나 보네? 씨 내 풀피 항적항을. 얘 전진 항모가 되긴 하는데 리스크가 너무 커요. 일단 지금 보시면 체력도 낮은 편인데다가
장갑 보시면 아시겠지만 탱킹이란 게 전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. 얘가 막을 수 있는 거는 고관 안 찍은 편향 고폭탄밖에 없어요. 그리고 지금 여기 최고 속력도 이거밖에 안 되죠. 지금 개느리죠. 그리고 여기 장거리 대공이 아예 없습니다. 그래서 한 번 항적항 당하면은 본인이 죽기 전에 적항모를 잡아야 내야 돼. 그리고 시타델 구조도 작은 데커.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? 작은 데크다. 높이가 짱 높은데 좌우로는 얇아. 좁아. 근데 나름 괜찮다. 강약약강.